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약세이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이 수익 잘 나기보다는 상당히 손실 부분도 많아서 힘들어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시장 짚어가자면요. 코스피는 그래도 기간이 좀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20일, 60일 인근에서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타야만 반드시 올라타야만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크게 밀리고 반등 나와봤자 또 밀리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 넘는 하락.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종목군들 보시면 멀쩡한 데가 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초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5G 같은 종목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추세가 무너졌다. 이제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자, 바이오, 제약바이오 강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쪽도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아까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자율주행도 고점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원생명과 질문 주셨으니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50원에 50% 들고 있다 했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강한 추세를 잘 지지하고 어떻게 됐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죠. 이렇게 무너지면 안 좋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좋아요. 요렇게 갔었어야 돼요. 요런 채널로. 그죠? 조금 예쁘지 않지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예쁘지 않으니까 다시 예쁘게 하랍니다. 닥터케이는 이쁜 거 좋아합니다. 요런 채널로 갔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요렇게 무너지기 전에 여기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어떻게? 요렇게 양봉을 세웠어야 돼요. 이렇게 양봉을 딱 세우면서 전고점 인근에서 이렇게 약간 밀릴지 몰라도 이렇게 추세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추세 지지. 어머나, 이렇게 무너진 거 지금 많이 들고 있죠. 여러분들 질문 오늘 계속 했죠. 어떻게 된다?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된다 했는데 기본이 무너지면 못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볼래요? 여기 넘어가야 된댔어요. 근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어머나 무너지잖아요. 지금 몇 개의 케이스를 봤습니까? 앞전 케이스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맞다니까요. 닥터케이는 경험 안 한 걸 이야기 안 합니다. 경험 안 한 걸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여기가 무너지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 됩니까? 손실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본전 올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크게 밀렸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31,000원부터 33,000원까지의 상당한 강한 저항대고요. 저기까지 반등하면 축소 의견입니다. 여기 31,000원 인근 가면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반등하면 다행인데요. 더 크게 밀리죠. 더 크게 밀리면 23,000원대 여기를 못 지켜내면요. 16,000원도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추세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 여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자, UB 벨록스. 벨룩스입니까? 자, 오늘 들고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음봉으로 그대로 밀리는데요. 본인도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8,800원이네요. 단가가. 자, 어제 샀습니까? 자, 이거는 하루 차이로 엄청난 다른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지권이에요. 강하게 올라갔고 20일, 60일 지지권인데 빵! 베리 굿! 베리 굿이었어요. 올라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추가로 강하게 갔었어야 됩니다. 전고점을 향해서 9,800원대로 강하게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어머나, 이거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긴 안 되는 건데, 어머나, 그대로 때려 밀리면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7%로 때려 밀리네요.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차익 실현 내지는 차익 실현 밀리는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내일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너무 크게 밀렸어요.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다 이거겠죠. 최근에 외국인 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탈 시 매도 의견입니다. 처지면 7,500원대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던 여기 8,000원대는 한번 지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요. 장대 양봉의 거래를 내리는 거래가 훨씬 더 서면서 장대 양봉으로 밀렸다는 것은 매도 알려는 세력이 더 크다. 그러면 밑으로 처지는 것이 기본이다. 8,000원 못 지키면 7,600원대로 밀린다.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우리 형광등님이 닥터K한테 3,800원인가? 3,600원대 잘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되더군요. 그렇게 됐네요. 그죠? 그렇게 됐네요. 여기 잘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여기 보면 위에 이 쪼삐단 거, 경상도 말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요 쪼삐단 거 이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이게 그냥 선 아니에요. 뭐다? 아시는 분답 남겨보십시오. 이렇게 위에서 밀리는 이 꼬리가 뭐다? 아시는 분답 남겨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항이에요. 여기 가니까 자꾸 저항 맞고 튕기죠. 여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봤자 3,900원 넘어가기 힘들다가 기본입니다. 이런 거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하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3,800원 여기도 단가가 더 높을걸요, 아마. 그죠? 형광등님, 단가 여긴가 그렇죠? 그죠? 여기 위죠? 너무 높게 잡아 들어간다니까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형광등님이 비중이 얼만지 제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비중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면요. 저한테 오십시오. 본인 돈 잃는 것보다 회비 50만 원이 더쌀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돈 잃는 것보다 회비 50만 원이 작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더 많이 잃는다 이겁니다. 그죠?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본인 오세요. 본인은 확실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사는 것마다 다 꼭대기고 너무 가벼운 것만 들이대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추가로 밀리면 3,500원, 3,3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반등하면 3,900원대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반도체. 야, 렉이야. 형이 그거 올라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응? 잽싸게 따라간다. 4,400원. 회원 가입하면 카톡 리딩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4,400원 봐. 언제 옵니까? 4,400원. 영영 안 올지도 몰라요.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800원 가까이 빠졌다 아닙니까? 700원. 몇 프로입니까? 그죠? 15% 이상이죠?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납니다. 자, 회원 가입 왔네. 그럼 궁금해 하시니까 잠깐만 하자면요.
방송 안내에 보면 별표 쳐져 있는 것처럼 링크 있어요. 저기 별표 중간에 있죠? 거기 가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고려해 보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은 와 76,000원이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또 똑같은 거 복습하겠네. 그죠? 여러분들 또 똑같은 거 복습하겠네. 오늘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확실하게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강한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가요.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처도 못 가고 여기 20일 근처에서 헤딩하고 꼬꾸라지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하셨던 분들 여기 깨지는 요런 데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던지고 나와야 돼요. 반등 나오면 던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듯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해도, 그냥 튕겨가지고 그냥 박살납니다. 이렇게 박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수 단가 안 왔다 해도 주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앞에서 계속 지금 연속되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몇 개째입니까? 그죠? 신뢰가 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갑니까? 간다. 1번 눌러 예야. 수도 없이 쳐다봤어요. 이렇게 깨지고 나면 무너진다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그죠? 패턴이 비슷하다니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한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4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제 위로 가면 첩첩산중입니다. 본인 본전 찾을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5,800원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60일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20일 각도 한번 보십시오. 큰일 꼬꾸라졌거든요. 올라가도 58,000 넘어가기가 당장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습니다. 58,000까지 가면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처지면요 39,000원 인근으로 밀립니다. 밀릴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오종이 반가. 어디 뭐잘 가던 게 무너진 게 한두 개입니까? 잘 가던 게 무너진 게 한두 개냐고요. 이런 거는 안 무너졌습니까? 20일 무너진 게 진짜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죠? 60일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훈약 꼬꾸라지네. 기본입니다. 기본. 자, 아까 요렇게 깨진 상황에서 다들 들고 계시죠? 이렇게 깨진 상황에서 들어오고 계시잖아,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몇 개. 녹화는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깨지면요. 박살납니다. 반등하는 듯 해도. 여기 넘어간다고요? 잘못 넘어갑니다, 원래.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죠? 제넥신. 그것뿐이에요. 봐요. 20일 무너지고 60일 무너지면 그냥 전환된다니까요, 추세가. 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얼마나 잘 갔어요. 이렇게 쫙 갔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가지 따인다 했잖아요. 여기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라니까요.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제넥신, 알테오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요. 아, 이거 무너지면 안 되더라. 이거를 가슴 뼛속 깊이 알고 있으면요. 무너지는 순간 던지거든요. 더 깨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안 던집니다. 알고도 안 던지고요.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깨지고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면 던져야 되는데 그죠? 여기 헤딩하면 여기 줄여 나가야 되는데 알고도 안 줄입니다. 그죠? 그냥 중장기 한다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있나요? 강한 추세 무너지면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한 추세로 갔지 않습니까?
반등 나와도 튕겨 내려오죠. 호중이가 그랬습니다. 와, 여기 샀다고요? 형은 여기서 올라타는 거 보고 이렇게 산 거다. 근데 실패잖아요. 바로 손절해 버렸습니다. 바로 손절. 3% 손절. 그죠? 왜 실패? 이 올라타고 이 뉴스 나왔거든요. 9월에 생산 본격적으로 한다. 그 다음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 시판용 아니데이.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추세 복귀하면서 강하게 갈걸 기대했는데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면 손 털고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던지죠. 여기서만 던졌어도 얼마가 세이브 됩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거 셀트리온은 30만 벌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30만 벌려면요. 왜? 25만원대 저항부터 시작해서 27만원, 28만원, 29만원, 30만원 저항이 여기 엄청나게 있는데 좋은 회사니까 뭐 끝까지 들고 가신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여기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다. 잘 가기가 텄어요. 현재는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다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다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 그죠? 이 고통스러운 순간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러니까 안티가 생기지.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티 하든가 말든가. 제말 듣고 한 분이라도, 아, 깨지면 다음부터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알아요. 아무리 강성 주주가 해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금. 그죠? 유유자적합니까? 밑에서 몇만 원대 들고 온 우리 회원도 있었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밤에, 지금은 안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잠못 잔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죠? 32만 원대 사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덜렁 사가지고 다 팔고 몰빵 한 사람도 있어요?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던집니다. 8만원, 9만원 빠지면 잠이 잘 올까요? 몇억 갖고 있는데. 중장기 한다고 잠이 잘 올까요? 2년 들고 갈 겁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물어보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죠? 왜 물어보는데? 2년, 3년 들고 갈 건데. 그냥 쭉 들고 가시지. 고통스럽거든요. 몇천만 날라가거든요. 그러면 중장기 2년으로 암만 들고 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반복 잡고 합니다. 반복.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데서는 여기서 적어도 던져야 됩니다. 여기. 그죠? 던지지 않는 결과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자, 셀트리온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죠? 톤이 강해집니다. 그래도 안 던지거든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안 던지는데, 제 이야기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다른 방송, 제가 잘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무조건 갈 종목이니까 끝까지 들고 가자 이런 이야기만 합니까? 과연 그 사람 이야기가 맞았는지, 주가 흐름을 퍼펙트하게 다 맞춰내는 이런 포지션,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전부 다 맞춰는 저의 이야기를 좀더 참고를 하셔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방송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다이 날짜, 이 날짜, 이 날짜, 이 날짜 다 언급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서 아침 방송, 생방송 찾아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요. 참고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여러분 목에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또 야간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